소주 안 마시고 버리는 유리. 유리 안 마시고 버리는 친구는 아닌데 여기서 왜 그랬을까? 야무지게 잘 챙겨 먹는데.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 등판 소녀시대 효연입니다. 지금부터 SNS에 저의 이름을 검색해 볼게요. 포샵이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본명은 김효연이고요. 청풍김씨이고요. 출생지는 인천광역시. 161.4cm, 46kg. 지금 살이 좀 더 빠지긴 했는데 다시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놔두고. 소속그룹 소녀시대 걸스 제너레이션. 포지션 유리와 더블 메인 댄서 체제. 그래요? 데뷔 2007년 소녀시대 싱글 1집 다시 만난 세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 다시 만난 세계. 아, 오늘이 5108일째예요. 오, 5108일째. 이 누구예요 근데 이거? 엄청 분석했네. 아, 그래요? 아, 내가 싹 다 고쳐놔야 되겠네. 2000년대 초반에 SM의 춤으로 캐스팅이 되었다. 정말 놀랍게도 사진으로 우선 1차 합격이 됐어요. SM 소속 연습생 중 춤 실력이 단연 1등이라서 데뷔가 탄탄대로였다고 한다. SM에서 ABC반으로 나눠서 춤을 가르쳐주는데 저 들어오자마자 바로 A반으로 갔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ABC반 중에 B반이랑 C반은 손 뻗는 레슨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요것들이 저런 것만 하고 있구나. 2013년 해피투게더에 출연했을 때 내가 사탕이나 흔들려고 아 키싱유 팔굽혀펴기를 했나. 맞아요, 저희 연습생 시절에 그렇게 팔굽혀펴기랑 윗몸일으키기를 시켰어요. 왜 시킨 건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삼두를 움직이면서 파핑을 했고 막 활배 운동 막 이런 걸 왜 시켰는지 의아해했죠. 그러니까 전 저만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소녀시대의 큰 그림을 못 보고 애기였죠. 2014년 미스터 미스터 앨범 자켓에서 무려 센터를 차지하면서 특유의 카리스마를 여지없이 선보였고 이제서야 카메라 마사지가 좀 됐었나 봐. 이제 그 갤러리아 위쪽에 SM이 있는데 거기에 이게 정말 크게 붙어있었어요. 방송에서는 털털한 성격으로 써니와 함께 멤버들 중 가장 준수한 예능 감각을 보여준다. 문제는 섭외 자체가 극히 드물다는 거. 정말 섭외가 안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 혼자 막 따지고 제거하고 있긴 해요. 이렇게 많다고?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말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야.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내용이 산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도 엄청 읽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정신만 차리면 내용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브라이언 맥나잇, 이건 브라이언 맥모닝. 이거는 저희가 맥모닝을 먹고 있었어요. 공항 갈 때. 제 파트에 차올 없는 사람아. 이걸 라디오에서 코털 없는 사람아. 정확히 코털을 찝어줬어. 아, 음악 캠페인은 음악 팬케이크. 근데 이거 제가, 저도 몰라. 이거 누가 지어낸 거 아니죠? 제가 진짜 한 거죠?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여기 있어요. SES를 SNS라고 했잖아요. 제가 매니저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SNS라고 했다고요? 아, 근데 효연 씨 진짜 SNS라고 하셨는데. 아, 이거 멤버가 단톡방에 올려줘서 저희 엄청 봤어요. 이게 그 인기 급상승 동영상 순위에 이름 올린 전설의 대충대충 하면서 포인트 꼭 찝는 거 할 거 다 하는 My way. 댄스 동영상인가? 진짜 마이웨이야. 동네 마실루. 포토 주머니에 동전 가득. 이게 아마 저희가 비행기 타고 어디 갔다가 온 건데 그래서 약간 좀 멤버들이 피곤하고 메이크업도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선글라스 꼈고 근데 진짜 동네 마실루이네. 온갖 귀찮음이 다 느껴지네. 최대한 몸을 쓰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짐. 이 영상이 유명한 이유는 성이 없기 때문이 아님. 이 영상이 유명한 이유는 성이 없는데 성이 넘치는 아이러니함 때문. 맞아요. 포인트 정확히 알고 있네. 하지만 이 영상에서 찌는 유리다. 여기서부터 이제 유리 봐야 돼. 소주 안 마시고 버리는 유리.
유리 안 마시고 버리는 친구는 아닌데 여기서 왜 그랬을까? 야무지게 잘 챙겨 먹는데. 아, 아 이게 잘 나 이 살개쳤는데. 이거 잘 좀 칠걸. 아 윤아도 했네. 맞아 레벨. 이렇게 하면 태연밖에 안 보여. 멤버라서 그런가 봐요. 다들 아이돌 꽤 경력 있지만 확신에 매든 춤선 기본기가 딱 잡혀 있는 거 보이네. 이걸로? 고마워요. 어 이제 곧 나온다는 효연 신곡 스포. 요즘 뭐 꽁꽁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원래 회사에서는 이게 컴백 이제 일자랑 맞지 않으면은 못하게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강하게 밀어붙였죠. 나가면 무조건 저는 내 할 건 하고 와야 된다. 헐 효연 비비 기대된다. 맞아요. 저희 피처링으로 비비랑 함께하게 됐어요. 그 친구만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비와 함께 하고 싶다고 했어요. 소시, 유리랑 효연 아직 숙소 살아? 그냥 둘이 같이 사는 거? 둘이 같이 살면 안 됨? 안 가르쳐주지. 매니저님하고 셋이 같이 살아요. 셋이 같이 있어요. 소시 덕이나 효연 덕 있어? MU에서 효연도 있고 효도 있던데 MU? MU가 뭐죠? 아, 다들 이렇게 줄여서 예쁘게 말하네. 못 알아듣게. 최근에 화보 찍은 소녀시대 멤버들 비주얼. 어, 태연이 생머리 너무 잘 어울리죠. 티파니, 전 개인적으로 파니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해요. 고혹적이라고 해야 되나 본가? 어, 효연이 있네. 이거 약간 펑키한 느낌인 것 같아요. 유리. 어, 이거 너무 좋아. 여기서 또 버리네요. 레몬소주. 유리 옷 입다 말고. 유리 옆구리 보여주고 싶고. 유리 다리 자랑하고. 어, 이쁘다. 진짜 예쁘다는 말밖에 안 나. 예쁘죠? 우리 써니. 어, 하트를 했네? 전 이런 거 부끄러워서 못하거든요. 써니 잘하네, 아주. 수영이 어제 동남아 놀러 간 것 같네. 어, 또, 얼빡샷? 또, 본인 또 새 건 예뻐가지고 카메라 들었나 봐요. 서현이도 지금 영화랑 드라마 촬영 열심히 하고 있고. 서현이는 저렇게 드라마 찍고 바쁜데도 엄청 문자를 보내요. 자기가 바빠서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자꾸 저한테 언제 시간 되냐고. 어장관리 같은 건가? 난 쓴 매댄들도 오진다고 생각해. 당장 생각나는 맴들은 태민, 텐, 카이, 응혁, 효연, 슬기, 태용, 지성인데 레알 다 잘함. 맞아요. 진짜 우와 했던 건 카이고요. 연습생 때 남자 오빠들하고 같이 연습을 해서 그런지 꼭 이겨먹으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같이 쳐도 부족하지 않다는 그런 벗어나오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카이는 그냥 와 감탄사밖에 안 났던 것 같아요. 다시 만난 세계는 뭔가 문을 열어줄 것만 같은 그런 느낌? 뭔가 나에게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해보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학창시절과 함께 추억이 돼가고 있는 소녀시대. 정말 왜 이렇게 그때만 떠올리면 코끝이 찡해질까? 나이 들은 거야. 전설의 시작. 고마워요. 되게 오 소름. 가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나 의심 들고 나태해졌네 생각 들면 다만세 데뷔 무대를 돌려봄. 그러면 반성도 되고 자극도 받고 저희를 보면서 본인을 되돌려보는 시간을 갖는 건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걸그룹 역사상 최고의 명곡. 좀 신기해. 이 모든 옷이 각자의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 곡도 저희가 나오기 7년 전에 이 곡이 나왔다고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저희 위에 선배님들 많잖아요. SES, 뭐 천상지, 밀크, 신비 많았는데 돌고 돌아서 저희가 어, 잠깐 나 소름. 내가 말하고 내가 소름. 뭐야 이게. 저는 이 앨범 자켓 가장 좋아해요. 나 지금 약간 좀 웃긴데 왜 우리 거 보면서 이렇게 소름이 돋는 거야? 어, 주책이다 진짜. 신티의 롤러스케이트. 여기 다나 신었으면 좀 심심했을 거야. 지가 개쩌는 이유. 2009년 2000년대 끝자락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통합 연간 차트 1위 먹은 개쩌네. 그 몇 년간 촌스럽게 들렸는데 이제 또 개존 왜? 자꾸 개좋다 그러네. 저도 가끔 싸요.
역시 유행은 들고 도는 듯. 오빠를 사. 아, 좀 유치하기도 하구나. 난 오빠들은 개 좋아할 것 같은데. 아, 효영 가사 실수한 거 생각나네. 이 겉탄 없는 사람아. 효연 생각나서 들으러 온. 아, 그것 때문에 많이 들으러 왔나 봐요. 오, 이거 나왔을 때 굉장히 막 중세시대 느낌 난다 하면서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했어. 근데 이제 중세시대 느낌은 나나? 이거 촬영하면서 정말 너무 시간 오래 걸렸고, 너무 오래 기다렸어. 짜증났어. 농담, 농담. 소시 앨범 중에서 수록곡 퀄리티 제일 좋은 듯. 오, 맞아요. 잠깐만, 수록곡이 뭐가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 오, 효연 파트 개좋은. 유유 즐겨봐라 도전의 설레임 이 부분. 더 보이즈 전으로 나눌 수 있는 거. 효연의 눈썹 전혀 이슈될지 몰랐지. 뭐 눈썹 하나 바꾼다고 누가 뭐 알아보겠어 했는데 신기했어요. 효연 랩전행. 효연 제대로 물 만났네. 멋짐 화이팅. 땡큐 땡큐. 이때 더보이즈 활동할 때 더보이즈로 처음으로 저희가 뉴욕 가서 그 뭐 켈리 쇼, 데이비드 레터맨 쇼, 호주 가서 버라이어티 나가서 예능하고 노래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물론 후배님들이 더 잘해서 더 많은 나라에서 사랑을 받고 하는데 최초예요. 아, 커버가 이랬구나. 예. 처음 보는 커버네. 저희 앨범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에 매쉬업 되는 걸 레알 개소름 돋는다. 진짜 이 곡 안에는 세 곡 정도가 믹스되어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곡이 이게 한 5분 곡이에요. 5분이 안 느껴질 정도로 곡의 그 다양한 느낌이 드는데. 이 노래 뭐 섞인 곡은 그러네. 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넥스트 레벨이거든요. 넥스트 레벨 그 구성이 굉장히 다이나믹하잖아요. 근데 알가로보이랑 굉장히 비슷하구나. 그거 우리가 하고 싶다. 그 곡이면 내가 멤버들 이렇게 같이 막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너네 개인 스케줄 그만하고 나한테 와. 막 할 수 있어. 이거 제가 무슨 영상 봤는데 선생님께서 이거 아이디어 주신 거라고. 왜냐면 선생님 대단하시지 않아요? 근데 저는 지금 보니까 이 앨범 자켓이 이왕이면 이렇게 제목이나 이런 아트적인 것보다 저희 얼굴이 박혀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팬이면 얼굴 박혀 있는 거 더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이거 오리 웬 말이야, 이거. 혹시 여기 포토샵 잘하는 분 계세요? 누가 효연 사진에 삼다수 좀 지워줘요. 진짜 근데 저도 앨범 열어보고 저도 처음엔 못 발견했어요. 아, 충전기도 있네. 아마 로고가 보였으면 더 좋아했을 텐데, 그죠? 이왕 찍히는 거 로고 보이게 할걸. 아, 네, 이게 가장 최근 앨범이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저희 단체 컴백을 너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댓글이 많은데, 네, 이 앨범 마지막 활동이라서 저희가 너무 보고 싶은 것 같아요. 다시 앨범 들어요. 농담이고요. 제가 효연이 아닌 DJ를 한다고 해서 효로 닉네임을 바꿨는데 효라고 하니까 다들 제 곡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특히 한국에서는 효연에게서 아비치를 느끼다니. 누나 DJing 오래 해줘. 오, 아비치 너무 좋아하는데. 개쌈 명곡? 인정하고 갑니다. 우리 효 콘서트도 보고 싶다. 근데 이 DJ를 하면서 가장 좋은 거는 전 세계에 있는 팬분들을 정말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나의 DJ 셋으로 보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제가 만든 셋에 같이 춤추고 흥을 즐길 수 있는 게 그게 DJ만의 좀 매력이거든요. 언젠가는 콘서트 하고 싶어요. 이 곡이 그 아이들의 소연이가 함께 해줘서 더 빛났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8월 효연 컴백! 탱탱볼 태연이가 댓글 남겨줬네. 효연 8월 솔로 음원 발표 DJ 효로 돌아온다. 네, 여러분 제가 세컨드라는 곡으로 찾아왔습니다. 제목 세컨드는 잠깐 쉬어가라, take a second. 지금 우리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너의 시간을 좀 갖고 좀 쉬어라, 저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모든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돼서 이렇게 가사에 녹여봤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포인트는 우리 비비가 피처링을 해줬어요. 비비 파트는 비비가 직접 가사도 쓰고 딱 듣자마자 와, 너무 좋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제가 저를 검색하긴 하지만 이렇게 샅샅이 뒤져보진 않았는데 재밌었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약간 어처구니 없는 그 막말 아니면 뭐 막말 아니죠. 다 귀엽게 봐주시고요. 너무 과했다면 sorry. 뭐든 미리 사과해야지. 네, 즐거웠어요. 아, 개라고 쓰면 안 되죠. 댓글 두 개 달게요. 원더케이.